이 작품 보이세요? 한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스케일이 엄청나요. 이 작품은 설치미술 작품인데요. 설치미술은 작품 못지않게 어디에 어떻게 놓이느냐도 무척 중요해요. 같은 작가의 작업도 공간에 따라 전혀 다른 감상과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마치 웅장한 극장 같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거대한 설치 작품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주변으로 뿜어내는 신비로운 빛,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샹들리에, 거울과 조명을 채운 푸른 방까지, 우리를 압도하는 풍경으로 가득 찬 전시 AP맵 리뷰 속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몽환적인 푸른빛, 조명의 반짝거림까지 꼭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를 닮았죠. 부지현 작가의 생명의 그물망입니다. 깊고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 재료가 독특한데요. 바로 폐 집어등이죠. 어부들이 밤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유인할 때 사용하는 조명을 집어등이라고 하는데요. 작품 재료로 쓰인 건 쓰임을 다한 조명입니다. 밤바다를 수놓는 반짝임과 아름답게만 보이는 바다 같은 작품. 하지만 작가는 폐 집어등을 재료로 사용해 치열한 어부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했죠. 실제 집어등 불빛은 무척 밝아서 어부들의 얼굴을 그을릴 정도인데요. 주로 밤에 작업을 하는데도 어부들의 피부가 검게 타버린 건 그 밝은 불빛 아래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었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무척 아름답지만 어부들의 삶과 현실이 담긴 집어등. 작가는 이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자 했죠. 하지만 폐 집어등을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렵게 하나둘 겨우 모았는데요. 발품을 팔아 재료를 잔뜩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냈고 덕분에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죠. 작가가 이렇게까지 했던 건 실제로 사용된 후 버려진 것으로만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용도와 쓰임을 다한 폐 집어등은 제각기 다른 고유한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긁히고 쓸린 흔적은 곧 어부가 바다 위에서 보냈던 치열한 시간이죠. 그 의미까지 담아내려면 반드시 폐 집어등이어야만 했대요. 또 재밌는 건 집어등에 새겨진 고유 번호예요. 작가는 이 번호들이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작품 속 폐 집어등은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자신만의 세월과 흔적,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작품 속에서 황홀하고도 치열한 빛을 뽐냅니다. 때문에 이번 설치 작품은 다른 장소에서 선보였던 작가의 이전 작업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고요. 그만큼 새로운 이야기를 건넵니다. 경쾌한 동작의 무용수, 또 정교한 그림자 표현, 꼭 흰도화지에 그린 펜드로잉 같은데요. 이 작품은 윤민섭 작가의 밤을 위한 무곡입니다. 도화지는 사실 전시장 벽이고요. 펜선처럼 보인 건 검은색 와이어죠. 작가의 오랜 꿈은 상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본 동화 속 이상한 나라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의 상상을 종이 위 드로잉으로 수없이 옮겼어요. 그리고 이걸 현실로 구현하고자 했죠. 정말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연구했지만 원하는 형태는 쉽게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 연필선과 비슷하면서도 상상했던 모습을 구현하는 재료를 찾아냅니다. 바로 검은 와이어였죠. 열로 구부려 모양을 잡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공중에 설치할 수도 있었죠. 또 선과 선 사이의 여백과 생략은 관람객이 자유롭게 상상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제작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약 160cm짜리 사람 모형을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란 작업 기간이 걸릴 정도로 작업은 녹록치 않습니다. 작가는 설치 미술이 주어진 공간에 따라 형태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예술이라고 말해요. 때문에 이번 작업을 위해서도 이 미술관 공간을 유심히 살폈다고 하죠. 높은 천장과 여러 개의 기둥, 마치 대공연장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대요. 또 기둥 뒤에서 무용수가 튀어나오고 멋진 공연을 펼치는 상상이 떠올랐죠. 이 작품은 바로 이런 상상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공간이 주는 영감, 공간의 크기와 높이 같은 실질적인 조건들은 오직 이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의 매력으로 재탄생했죠. 어두운 공간 가운데 놓인 스크린, 그 위로 보이는 작은 손과 발, 아기의 모습이죠. 서동주 작가의 서로입니다. 생명, 움직임. 지금껏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 작품 역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작가는 미술관을 탄생의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술가의 창작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닮아있다 생각한 것이죠. 때마침 작가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 또 그로 인해 새로워진 생명에 대한 시선, 여기에 더해 미술관의 의미까지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죠. 작품 서론은 이런 고민 끝에 탄생했습니다. 화면과 소리, 텍스트까지. 작가는 한 작품 안에서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관람객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 결과 작가의 설치 작품들은 화면에서 시작해 이후엔 작품의 공간까지 확장되며 더 크고 강렬한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작품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중앙의 화면에 집중하게 되죠. 화면 속 신체의 모습, 이후 점점 숨소리, 맥박 소리가 입체 음향으로 들려와요. 또 화면의 후면까지 둘러보면 전면과는 또 다른 이미지가 펼쳐지죠. 자유롭게 작품 속을 돌아다니면 마치 뱃속의 아기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작가가 바란 것도 마찬가지였죠. 탄생의 신비로움과 미스터리함을 새롭게 경험하길 바랐대요. 이 작품 역시 미술관 공간의 탄생이란 속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설치미술 작품에 있어 공간적 특성이 무척 결정적이란 걸 알 수 있죠.
전시 공간에 따라 때론 독특하게, 때론 유일한 매력을 선보이는 설치 미술 작품들.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AP맵 리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2013년부터 국내 신진 작가를 지원하며 공공미술과 현대미술 발전을 위한 AP맵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선정 작가들은 국내 곳곳에서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죠. 이번 전시 AP맵 리뷰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22개 팀 작가와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빛과 구조물로 조선시대 왕의 상징을 구현한 1월 5봉도, 기억이 하나의 지점을 지나고 결합되는 과정을 담은 결정적 순간, 빛과 전선을 통해 전시장 안의 또 다른 공간을 만든 빛의 풍경, 초대형 샹들리에로 초현실적 경험을 주는 더 케이브 등 미술관 속에서 더 특별해진 설치 미술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번 전시를 즐길 때는 작품 하나만 감상하기보다는 공간과 함께 보면서 넓은 시야로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전시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색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설치 미술, 공간과 어우러져 더 특별한 의미를 선사하는 작품들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